개인 위생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조리사의 3H는 헤드, 허트, 핸드, 머리와 가슴, 손이 생각하고 늘 부지런히 움직이면 훌륭한 조리사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개인 위생의 중요성은 이번 코로나에서도 알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사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분변이나 신체로부터 손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식품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위생과 식품 취급 습관은 식중독 예방에 매우 중요하므로 지금부터는 건강관리, 복장위생, 손위생, 손 씻는 방법, 손을 관리하는 수세 비품의 청결 등 상처 관리 순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위생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조리사는 건강진단을 연 1회, 학교 급식은 6개월에 1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조리를 못합니다. 조리를 못하는 질병은 소화기계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브라티푸스, 결핵 환자,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 질환, 이런 거는 이제 나병, 포도상균, 화농증이 있죠. 그 다음에 설사나 발열. 지금도 코로나가 발열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요리를 할수 없지요. 복장을 잘 갖춰야 요리도 잘 되고, 자신도 관리가 잘 되는데, 좀 설명을 해보면, 조리 모자는 반드시 써야 할 이유, 머리카락이나 비듬이 음식에 떨어진 걸 방지하고, 주방의 뜨거운 열로부터 자신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스카프는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지혈할 수 있는 비상용 도구입니다. 앞치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도 간편하게 쳐야 되지만 하체에 전달되는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목적이 매우 큽니다. 앞치마도 이렇게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구분 사용해서 착용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우리가 손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많은데 손을 씻어야 할 경우 화장실을 다녀왔을 땐 반드시 씻어야 되고 조리되지 않은 날음식, 고기나 가급류 생선을 만졌을 때 씻어야 되고 몸을 만졌을 때, 특히 귀, 코 같은 거, 머리카락, 몸에 감염 증상이 있는 상처를 만지거나 몸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만졌을 때 또는 비위생적인 장비나 작업하는 표면, 더러운 옷 또는 행주를 접촉했을 때 청소 또는 용품 운반 후 음식 쓰레기를 그릇이나 식기 용기에 처리했을 때 식기를 닦고 난후 흡연, 담배를 피웠을 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돈을 만졌을 때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돈이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우리의 손은 병균이 가득 붙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특히 반지를 착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지와 손 사이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에 있는 균들이고 머리카락에 있는 균들을 현미경으로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손을 씻을 때는 소독약을 함께해서 씻어야 됩니다. 비누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세균이 엄청 차이가 큽니다. 손을 씻는 방법은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정제를 해서 이와 같이 씻어야 됩니다. 손 마디마디, 그 다음에 손바닥, 손톱까지.
음식점과 집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당연 주방하고 주방에서 도마, 그 다음에 신발장, 그 다음에 욕실, 변기에 세균이 가장 많은데 이 세 곳을 중점적으로 잡아주면 위생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균 수위입니다. 손 씻기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손 씻고 나서도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손톱, 그 다음에 손, 등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손을 씻는 주위에는 수세 비품의 청결이 왜 중요하냐면 조리 작업이 대부분이 손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 씻기 중요성이 크고 청결한 손을 유지하여 조리를 이말하면 수세 비품의 청결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간단해서 그런 것이 더러우면 다시 전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뭐 주방에서 해보겠지만 그 다음에 주방에서 상처가 났을 땐 빨리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큰 상처라면 병원을 가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상처난 손으로는 요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의 증식이 엄청나게 빠르고 큰데 이렇게 됩니다. 한 마리의 세균이 약 4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많은 세균으로 번식해서 곧 이것이 식중독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독과 살균에 대해서 잠깐 보면 소독제가 갖춰야 할 조건은 살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용해도가 높아야 되고 부식성 및 표백성이 없어야 되고 냄새가 나지 않아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되겠고 침투력이 강해야 되고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퀴즈입니다. 아, 1번은 오입니다. 오. 이상한 개인 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